장애아 어린이집의 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세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평생을 합창음악을 위해 살아온 대한민국 합창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합창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한 윤학원 장로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CTS가 제22대 공동대표이사 이지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한 예장통합 림형석 총회장과 예장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모든 교단들의 역량을 결집해 CTS의 방송사역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 어린이집의 18.7%가 교사 부족으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급여와 근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교회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세우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 선생님이 유난히 많은 이곳은 세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2006년 설립된 이곳은 안양시의 유일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기도 합니다. 사는데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가정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을 하고자. 장애아 어린이집은 전국 1,124개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 중 장애아동만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은 178개에 불과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모두 수용하는 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사실상 장애아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중앙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중증장애 아동들을 영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양육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정기적인 야외 학습까지 병행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아이는 뇌병변 아이인데요. 비록 여기 친구들도 다들 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아이가 즐거움도 많이 느끼고 교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중앙 이 어린이집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특별한 헌신도 높이 평가합니다. 일반 아이들보다 손이 몇 배 나가기 때문에 장애아 보육교사들은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설립부터 13년째 아이들과 함께해온 김광애 교사는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 만큼 늘 기도로 양육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경험하면서 조금씩 반응하는, 그러니까 전혀 웃지도 않고 무표정했던 아이들이 웃음 보여주고 또 이제 손 들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기쁘고 또 보람도 느끼죠. 발달장애인은 2018년 기준으로 22만 6천 명, 이 중 영유아와 아동이 4만 7천 명으로 21%에 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 장애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양육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일평생을 합창음악을 위해 살아온 한국합창계의 대부가 있습니다. 바로 윤학원 장로인데요. 네, 한국합창음악을 대중화하고 세계화하기 위해 60년 동안 헌신한 윤 장로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백발의 지휘자가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합창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킨 합창의 대부 윤학원 장로입니다. 자신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앞두고 리허설의 한창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윤학원 코럴을 비롯해 인천 시립합창단, 마포 구립합창단, 월드비전 합창단, 한세대 콘서트 콰이어가 출연했습니다. 윤학원 장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소신 아래 우리나라의 전통 선율을
합창에 접목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윤장로는 60년간 음악을 하고 합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실함과 음악을 향한 열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합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보배죠. 저희가 합창하면서 옆 사람하고 같이 소리를 합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천국의 얘기거든요. 윤장로는 1970년 월드비전 선명회 합창단을 시작으로 배우 합창단과 서울 레이디 싱어즈, 영락교회 시온 찬양대 등을 이끌며 합창의 대중화와 교회 음악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1995년부터 19년 동안 이끌었던 인천 시립 합창단은 세계 유수의 합창제의 단골로 초대될 정도의 기량을 갖췄습니다. 2009년은 세계 합창제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미국 합창 지휘자협회 ACDA 컨벤션에 초청돼 8가지 웃음소리로만 구성된 합창곡인 팔소성을 초연해 세계 합창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전히 현역인 윤장로는 윤학원 코랄 단장 겸 상임 지휘자, CTS 예술단 예술감독을 맡으며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장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합창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합창을 하지 않으면은 어린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합하거나 또 협동심이라든가 생각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교육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조로 평생을 합창에 헌신해온 윤학원 장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CTS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한 주 동안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CTS가 헌신해온 지금까지의 사역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CTS가 이단과 동성애, 이슬람 등 반성경적인 움직임에 맞서 바른 기독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기독교를 사칭하며 한국교회의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 다음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와 옹호 문화,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 미화되고 있는 이슬람. 현재 대한민국은 반성경적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는 이와 같은 반성경적 움직임에 맞서 바른 기독교 문화를 알리고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사칭하고 있는 기독교 유사단체들이 한국교회의 침투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해온 현장을 전해왔던 CTS.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고 있는 이단들은 최근 다음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각별한 주의와 경계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생방송 CTS 뉴스에서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돼 10년간 복역한 JMS 교주의 출소 현장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또한 기획 보도를 통해 JMS의 현황과 탈퇴자들의 증언, 피해 사례 등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기독교를 사칭하며 가정을 붕괴시키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도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이단 사이비들의 반성경적 움직임에 맞서왔습니다. CTS는 또 동성애 옹호 문화 확산을 저지하고 그 폐해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015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스탑을 통해 동성애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와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문화의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폐해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국내 동성애 옹호 문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지를 촉구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 NLP의 문제점에 대해 알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독소조항의 내용과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슬람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종교 편향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차별금지법 등 우리 사회의 반성경적 움직임에 대한 소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23살의 CTS.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는 반성경적 움직임에 맞서 묵묵히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CTS가 제22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공동대표이사들은 순수 복음방송 CTS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 TV가 제22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 감사 예배를 6일 서울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기성 김진호 총무의 인도로 제20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성희 목사의 설교, 제10대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장찬한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취임식에서 제21대 공동대표이사로 섬겼던 최기학 전계현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공동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CTS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CTS 방송에서 송출하는 이 복음이 또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일에 적극 동참 저도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동안 공동대표회장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또 더 활기차게 잘하실 분들이 또 공동대표회장을 맡아서 우리 CTS 기독교 TV는 더 활기차게 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간 CTS의 공동대표이사로 섬길 예장통합총회장 리명성 목사와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복음방송인 CTS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개신교 모든 교단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CTS를 통해서 더욱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CTS 방송을 통해서 이 혼란해진 사회가 중심을 잡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함께 덕으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교단의 역량을 함께 모으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어 인사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인 전명구 공동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선교 방송으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열중하고 달려온 CTS는 시청자 한 분 한 분과 임직원들의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명석 공동대표이사님, 이승희 공동대표이사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CTS 기독교 TV의 귀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해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CTS를 격려해 주시고 힘이 돼주신 최기학 전계원 목사에게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역대 우리 공동대표이사님과 신임 또 대표이사님 이임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CTS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이날 이취임 감사 예배에 앞서 열린 2018년 임시주주총회와 제99회 이사회에서는 각 교단 대표들이 영상으로 제작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장로합창단은 2년 전에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합창올림픽 시니어 부분에서 금상을 받은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합창단입니다. 동경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에서 CTS 장로합창단의 감동적인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구에 위치한 제1대한 기독교교회 동경교회. 국권침탈 2년 전인 1908년 일본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로 나라를 잃은 유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것이 시초가 됐습니다. 고당 조만식 장로가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28 독립선언엔 교인의 다수가 출석을 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혼혈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1914년 출석 성도가 100명이 될 만큼 크게 성장했고 현재는 속한 교단 내 중추적 역할을 하며 어머니 교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고
해방 이후에 흩어진 교회가 다시 모여서 재건을 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줬던 일본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웅장하면서도 나직한 합창 소리로 가득한 동경교회 예배당. 전 세계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CTS 장로합창단이 제1한인을 위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성가는 물론 가곡과 가요 등 아름다운 울림을 통해 일제치하의 아픔과 이민교회가 갖는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경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성화하는 함께하는 찬양의 집회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곳에 복음 전도의 사명 또한 함께 전해지리라 확신합니다. CTS TV 放送局を見て今日初めて分かったんですけども私たちが対日の教法として日本で信仰生活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この公平を見てもっともっと力を入れて信仰生活がうまくできるように努力をして力になりま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CTS 장로합창단의 울림이 일본 곳곳에 사랑의 싹을 틔우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세계 종교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협회가 선정한 올해 인물 시상식에서 이영훈 목사가 올해 처음 제정된 세계 종교 지도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협회는 이영훈 목사가 한미의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에 기여한 것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 목사는 아시아계 미국인 협회로부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는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총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은 총신대가 가장 아픈 시기였다며 무너져가는 성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송규영 목사는 기대보다는 기도를 부탁한다며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힘써주길 당부했습니다. 대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총신대학교는 잠깐 힘들었던 고난이 정금처럼 나타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큰 비전을 주고 기쁨을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직전 신임 이사장 목사의 이 취임사와 취임패 수여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호원 총회가 목포 갈릴리교회에서 제103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와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총회장 강희윤 목사는 말씀과 기도,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축복을 누렸다며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후원의 날 행사에서는 각 노회별 찬양제와 총회 연석회의 등 후원총회의 정체성 회복과 교단 발전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타원주의, 교명탈 이런 이제 운동들 이런 것이 이제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 후원주 총회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결속하여 단결시켜서 그 목숨 그대로 앞으로 우리 한국교계에서 혼숙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직장선교 한국대회와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기독 직장인들의 비전을 공유하고 선교 사례를 나누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직선은 직장 선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맡은 왕십리 교회 맹일형 목사는 일터에서 신앙인다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기도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 방지일 목사의 선교 신학을 되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지일 목사의 사도바울 같은 열정과 선교의식을 후대들이 이어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변창욱 교수와 숭실대 설충수 교수는 방지일 목사는 당시 산동 지역의 전란 상황과 셋째 딸을 잃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중국 정부의 추방 위협에도 성도들을 지키며 동반자로서의 선교사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월드비전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본부가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2018 교회 지도자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공주 장로교회 정갑재 목사는 종교 지도자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진정한 이웃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본부 지회 연합회장 이기복 감독의 환영 인사와 월드비전 CC센터 김희수 목사의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특강에서 전 거창고 교장 전성은 강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인격교육이 필요한 시대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남부연회 연합회가 대전 천성교회에서 제22회 남부연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기감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시대적 소명의식으로 영성을 회복해서 부흥을 이끌고 시대를 깨우는 남부연회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높은 뜻교회 이종현 목사와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의 특별 강연과 찬양사역자 박종호 장로의 찬양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2018년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신교회 김영기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서 대전시 중구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에 사랑의 연탄 300장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10년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은 올해 대전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7가정을 선정해 연탄 2천여 장과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교회갱신협의회 부산, 울산, 경남지역협의회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년기로 퇴화하는 현실과 변화로 성장을 원하는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강의를 전한 보스턴 장로교회 장성철 목사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과 환경을 분석해서 필요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속성이 있는 프로그램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는 쓰지만 세상의 용어는 쓰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연속성 있는 발달입니다. 이어 장 목사는 목회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양 반석교회가 유태웅 목사를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유태웅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며 장수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성소 예배는 오는 11일과 18일 수원 한빛 장로교회와 서울 개봉 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광주 세순교회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른비교회 송정현 목사는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며 하나님의 영으로 써진 편지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향기나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광주 세순교회 유성은 목사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직식에서 장로 7명과 집사와 권사 47명이 취임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신복체육공원에서 제1회 춘천시민초청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춘천 순복음교회 이수영 목사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동호인 사이의 친목과 우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사랑나눔 행복축제와 시민초청 탁구대회, 춘천 환경정화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감중부연회 감동 이취임 감사예배가 군자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삼남연회 구동태 목사는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33대 중부연회 감독 윤보환 목사에 이어 신임 감독으로 취임한 박명홍 목사는 임기 2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연회, 기본에 충실한 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선교를 통한 희망찬 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연회원들의 협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사역에 힘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연회기를 전달하고 찬합회를 증정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3회 고양시 목회자 교단별 친선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축구도 사랑해서 건강한 목회 사역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 목회자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구대회는 백석 대신과 감리, 예장 합동, 침례연합교단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진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주제일교회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도교단협의회 회장 신관식 목사는 올해 제주도에는 제주선교대회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제일교회 남수훈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 여행기를 비롯해 사람의 몸에서 찾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선과의 투쟁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코트디부아르와 모리타니아, 가나,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책으로 떠나는 서부 아프리카 7개국 선교 여행, 서부 아프리카 통으로 읽기입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 미래협회 회장인 백석대학교 장훈태 교수가 아프리카의 부족과 문화, 언어와 장치, 경제와 사회를 선교의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저자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조사한 방대한 자료와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지역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자료로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효과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의 산물인지를 실감하며 고백하는 의학 묵상집 이창우 박사의 바디바이블입니다. 이 책은 2017년 4월 CTS 기독교 TV의 4인 4색과 2018년 4월 극동방송 이창우 박사의 바디바이블 방송 이후 정형외과 박사인 이창우 원장이 3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몸을 매일 만지고 치료하며 연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몸이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과 동일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바디는 바이블이고 인간은 호모 바이블리커스, 즉 성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책의 각 챕터에는 정형외과적으로 몸의 각 부분을 창조의 원리로 풀어주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몸에 적용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각 챕터마다 내용을 함축한 일러스트를 통해 책의 내용을 더욱 자유롭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 위선입니다. 성경은 위선과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책은 성경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에 관한 최초의 사례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의 위선적 영성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약 예언자들의 치열한 싸움을 중계합니다. 무책임한 영적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이들에게 경고하던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진 시선은 위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아 예수의 사역을 비추며 확장합니다. 특히 숨가쁜 위선과의 싸움 끝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현존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정예배로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IFCJ 교육위원장인 독수리 기독학교 단혜양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살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IFCJ, 예, IFCJ 그리고 또 한국 IFCJ도 있더라고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생소하시죠. 예, 예. 네, 그 IFCJ는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의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1983년에 그 유대 랍비 엑스타인이라는 분에 의해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랍비에게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민하다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의 그 굉장히 후예들,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후예들, 그분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구호단체이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그런 구호단체인데 35년이 벌써 됐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적대감을 없애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IFCJ는 이제 2013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성락성결교회의 지영은 목사님이 이 대의 이제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몇 가지 사역을 추가하셨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승하는 그 일을 이제 저희들이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올 초에 교육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의 해법을 찾는다라는 그 사역의 일환으로 파워 오브 패밀리라는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네. 사역인가요? 그 파워 오브 패밀리라는 거는 그 IFCJ, 한국 IFCJ 교육위원회의 주력 사업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사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할 수 있도록 세우고 훈련하고 성숙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고요. 예. 또 이것은 사실은 초교파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교파적으로 여러 그 교단에서 속해 있는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그 목회 현장에서 그런 그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하는 주력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IFCJ에서 그 가정 예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콤퍼런스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콤퍼런스 어떤 행사입니까? 네네. 올해 이제 그 11월에 그 콤퍼런스가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저희가 굉장히 큰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작년에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이 위험하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제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올해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가정 예배는 사실 신앙 전승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양한 가정 예배를 소개하고 그리고 각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것을 내가 적용하면 될까 하는 예. 그런 통찰을 드리기 위해서 예. 계획한 네, 그런 네. 컨퍼런스입니다. 예. 이번 컨퍼런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 두 분의 그 기조 강연이 있고요. 두 개의. 그리고 네 개의 그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아, 일단 그, 학문적인 그 근거를 위해서 저희가 고신대 유혜무 교수님, 교의학을 가르치고 계신 유혜무 교수님께서 그 가정예배의 신학적, 역사적 그런 근거, 기초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타인 총재께서 유대인 그 안식일의 가정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제 발표 일로는 이제 저희 독수리학교의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이윤성 목사님이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그 가정예배들을 다 조사하셔서 그거를 그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하시고 그 특징들을 정리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그 장신대 그 기독교 교육학과의 신형섭 교수님이 가정예배 우리 가정에 세우다라는 주제로 가정예배 그 핵심 그런 그 핵심적인 원리 그리고 아주 다양한 현대 가정예배들을 또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다우리교회의 임경근 목사님께서 화란개혁교회의 그 가정예배를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좋은 가족교회의 권창규 목사님께서 초대교회의 그 가정예배의 이해와 적용해서 이방인으로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가정예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렇게 다양한 그 예배와 그런 그 학문적 근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뭐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가정예배가 이 신앙 전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에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은 그냥 가정에 명령되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을 통해서 신앙 전승을 하지 않은 교회들은 다 쇠퇴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이 속도 빠르게 그 뒤를 가고 있고요.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그 신앙 전승을 한 화란 개혁 교회의 후예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면면이 그 신앙을 그 후손에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한 신앙 전승은 외에는 우리가 신앙 전승의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CTS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일정을 아직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11월 26일 월요일에 성수동에 있는 성락 성결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한 6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그 교회 학교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위기감으로 느끼고 고민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다양한 그러한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얻으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기대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IFCJ 콘퍼런스 이게 어떤 분들이 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추천해 주고 싶으실 만한 어떤 대상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 제가 가장 원하는 대상자는 사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은 전 교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굉장히 그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 그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안 돼서 고통하는 그러한 그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 성도님들이 오셔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신학생들 정말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엄마고 우리 학교에서 많은 그 부모님들을 보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인생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경험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을,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자녀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독수리 기독학교 단혜양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9일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티에스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